마리오 테니스 에이스. 오늘은 껑껑설산의 정상 도전해보도록 할까요, 어린이 친구들? 어린 친구도 많이 보는 것 같은데, 이거 마리오라서. 근데 앞에 좀 말을 좀 험하게 했는데 보면 안 될 것 같은데, 어린 친구들 부모님들이랑 같이 보시고요. 얼음 괴물도 있을까요? 파워스톤이 있을까요? 설산의 정상 제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Come on! Come on! 군필 어린이 대결! 얼음 몬스터! 제한 시간 내에 꽁꽁 설산의 보스를 쓰러뜨려라! 어? 어? 아 정말 바들바들 너무 추운 곳이죠? 아이고 손에 눈이 달렸어요. 너무 무서워요 어린 친구들. 침착하게 게이지를 빼주시면 돼요. 랠리만 하면 게이지가 빠져. 파워샷에 밀리는 거. 볼럭샷. 아. 근데 피하거나 맞으면 초과 달이 가는데 앞에 가서 하라는 건가? 아 너무 멀어 너무 멀어. 미끄럽잖아 게다가. 파워샷 하지 말고 보라사. 보라크. 보라크. 보라. 보라 못했어. 뭐해? 쳤잖아. 파워샷 말고 조준샷으로 두 번 하라니까. 이 사람 답답한 친구구만. 아 못 맞았어. 후. 후. 조준샷으로 한번 손바닥 쳐주시고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해서 눈탱이를 맞추시면 됩니다. 눈깔을. 네. 그러면 한 몫은 다 세 번 이렇게 하면 됩니다. 각설탕 나와요. 요것은 그냥 간단하게 거의 이걸로 피해주시면 되고, 거의 피하면 게이지가 또 차기 때문에 곡한의 이득이죠. 앞으로 원래 안 피해지던가? 이것은 최대한 여기서 피하고 있다가, 뭐야 그냥 여기 있으면 되잖아. 한번 살짝, 아이씨 오른쪽으로 했는데 정말 억울합니다. 근데 게이지 많이 채웠어요. 호이 호우 블락. 원래 이렇게 슬로우모션 한 다음에 쳐야지 확실하게 블락을 할 수가 있거든요. 테니스 나게 날라가고. 아! 저게 블락을 성과 못 시키면 저렇게 됩니다. 괜찮아 시간 충분합니다. 퐁! 네. 비켜. 이거 필살기로 치면 오! 블락 해야 돼요. 어차피 블락하면 점수 주거든요? 게이지 주거든요? 몰라. 게이지는 뭐 저기 점프샷만 할 정도의 게이지만 주면 되니까요. 아호 네 망가진다. 치사하게 하나 남았다. 치사하게 조금만 쏘는데 게이지 뭐 모아놀라 했는데. 괜찮아 한 대 남았어. 어 뭐예요? 뭐 하시냐고요. 게이지 모아서 차기. 자 이번에 옵니다. 딱 두방 딱 두방샷. 뭐 왜 안 비키세요? 한 대 더 맞아라 그러면. 어차피 맞추면 게이지 채워주니까 눈깔 맞춰주시고요. 아 맞다 눈깔은 너무 무서운 표현이네. 눈? 눈탱이? 이 정도 괜찮아. 12세야 12세. 아우 피해주시고 호이 피해주시고 게이지 채워. 호호 호흐 호호. 게이지 채워버렸고. 야 이제 중요해. 지금 테니스 라켓이 한 개밖에 없거든요. 차라리 블록샷을 피하던지 슬로우모션 잘 써야 돼요. 이렇게 가까워 이거. 어 너 시간이 없어요. 게이지 쳤다. 이거 필살기로 한번 때려볼게. 게이지 빨리 달아. 쟤 한 방 남았거든. 저 만피를 빨리 뺄 수 있나 없나 볼게요. 손바닥 맞아라. 별로 안 빠지네. 이득이 없네요. 비싸게 괜히 썼네. 아 블락. 아 안돼. 아 내 라켓이 다 터져버렸네요. 라켓이 다 터지면 게임 오버거든. 그냥 3개나 했는데 이런.
놓쳐도 너무 놓쳐. 브라크샷! 타이밍 맞춰서 치면 돼. 브라크샷! 왔다! 손바닥 두 대 맞춰야 돼. 아니 마지막 세 번째는 세 번 맞춰야 될 거. 라켓은 충분해요. 근데 시간이 좀 모자라네. 다 보내가지고. 좋습니다. 이번엔 라켓을 좀 이용해서 막는 걸로. 어이? 여기서 게이지 뭐예요? 여기서 피 아껴야 돼. 최대한 안 맞아야 돼. 시간 날아가니까. 앞에서 먼저 뛰면 너무 간단하죠? 오씨, 밟을 뻔했다. 좋고요. 브락샷! 안 돼, 시간 없어! 일단 게이지 빨리 달게 해야 되는데. 브락샷! 라켓이 많으니까 블락샷으로 해요! 괜찮아요! 부서지면서 초는 안 나가요. 괜찮아. 아, 나가네? 이러면 곤란. 근데 얼마 안 남았어. 적당히 해야지, 이놈들. 불확사 성공. 왔다! 피켜라, 이놈아! 피키라고요. 눈깔 보이는데? 가자! 왜 안 비키셈? 간단했고요. 네. 옛날 상자의 템. 지금 저기서 네 번째인가? 먹는 게? 잘했어요 마리오네. 얼음 기둥이 녹고 있어요. 갇혀있던 헤이오 일행도 구하고 곰상대도 열 수 있게 되었어요. 세 번째구나. 이제 네 번째 다섯 번째 남았네. 라켓 구해야 될 것 같다고? 라켓이야 뭐 많으면 많을수록 좋긴 하지만 실력이 있다면 세 개 정도 충분한 것 같은데. 스토리를 해야 맵 같은 게 풀리거든. 깨신님 6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루이즈가 원래 그냥 루이즈가 아니고 감염된 루이즈예요. 뭐에 감염됐더라? 너희들은 누구냐? 처음 본 얼굴인데 무슨 눈꼴이지? 아 저번에 탔잖아! 어라 여기 왜 여기 계세요? 숲에서 오신 건가요? 아 동생을 알아보구나. 우리 형제는 배를 운전하고 있어. 형제야! 아이씨 바다에서 또 테니스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친구야 지금 바다는 파도가 몹시 거칠어. 배를 띄우라니 무슨 억지야. 그래서 이렇게 부탁드리잖아요. 파우스톤을 빨리 찾아야 돼요. 요즘에 바다에 몬스터 나타난다고 하더라고. 너무 위험해. 이 주변 바다에는 고대의 보물이 잠겨있다는 전설이 있어. 얘기하지마. 얘기하지마. 필요 없으니까. 그 보물을 바다 몬스터가 삼키는데 가져가려고 하면 바다가 크게 요동쳐서 배는 모두 침몰하더라고. 안 가져가면 되잖아. 아닌 게 아니라 지금 누군가 건드렸나 보네. 에이씨 몬스터 만나러 가야겠다. 아 그 몬스터가 파워스톤을 가지고 있구나. 그것을 우리가 필요합니다. 진심인가 보군. 알았어. 하지만 위험해지면 바로 키를 돌릴 테니까 그런 줄 알아. 어? 테스트 안 하네. 저번에 배 태워준다고 배에서 테니스 이겨야 되던데. 뭐야? 아 오징어. 오징어 나오네요. 잠깐만. 얼굴이 좀 안 보이네. 이쪽으로 가야겠다. 오징어 선장님이. 오징어 이름 뭐냐 근데? 징오징오? 아, 원래 진짜 이런 이름이야? 한국 이름으로? 징호징호. 징호야 무찔러주자. 원래 저 이름이야? 징호징호야 한국 이름이? 오. 비가 오고 있네. 오징어 캐릭터 풀려나나보다. 가운데 저거 맞으면은 잘못됩니다. 이런 애들은 그냥 좌우로 이렇게 고통스럽게 해주면 그냥 아주 간단하고요. 오징어 녀석 영어명은 블루퍼야? 빠르게 굿. 시내로 먹어주시고요. 예, 한번 쳐주시고. 에반데, 지모야. 차라리 김호우지 말고 끝낼게요. 김호우느라고 뭐.
오케이, 볼트네요. 이쪽으로 치지 뭐. 아, 기 모으지 마시라고. 그냥 치라니까. 너무 잘 이용하는데 기둥을. 오케이, 알았어 알았어. 그렇게 나오신다 이거죠? 맞아? 에라 필살기다 이놈아. 필살기는 언제 언제나 수비할 때 아껴 쓸 수 있어. 오징어 딱 대. 눈깔 딱 대. 쟤는 라켓이 4개나 있네. 4번 맞춰야 돼 TKO 만들려면. 그냥 이기는 걸로 4번 필살기 모으거나. 라켓 왜 이렇게 많아. 어어. 아! 졌다. 이럴 수가. 징호 이 녀석 만만한 녀석이 아니네. 침착합시다. 어? 어차피 뭐였는데. 오우. NO! 아, 기? 아우! 아, 기술 너무 꾸려왔어. 어? 이게 왜 택배니까 샷을 해? 어? 알았어. 알았다, 이제. 이 녀석 수법이 이거구나? 파악했고. 미쳤다. 와, 쟤는 이렇게 시내로 가먹어, 저거? 저 빨간색 샷이? 말도 안 돼, 씨. 침착하자, 이. 아, 진짜, 이씨. 알았어. 무조건 반대라고 생각해 줄게. 아, 이쪽 올 줄 알았는데. 야, 너. 어? 와, 시내로 가. 침착해. 왔다. 아니, 왜 이렇게 잘하는 건 사람마다 더 잘해. 벌써 브레이크 포인트야. 개발점인데요? 안 되겠다. 드롭샷 노력. 드롭샷. 야호! 시초기다, 이놈아. 그럴 줄 알았다, 이놈아. 시네로 샷이다, 이놈아. 이쪽이다. 이쪽. 드롭샷. 노노노. 계속 발렸어. 하지만 내가 야비를 알아왔다. 본의 아니게 공략 읽으려고 한건 아닌데 게시판 눈팅을 좀 하다가 커뮤니티 눈팅을 좀 하다가 저도 모르게 클릭을 해버렸다는거. 어떻게 하냐면 요렇게. 뒤로 가서. 이거 어저께 우리 멀티에서 당했잖아. 일부러 뒤로 가서 치는 놈들. 어? 왜 그러던가 했더니 이게 야비였더만. 근데 얘는 사실 가운데가 문제인 거라. 안 통하고요. 실력으로 발라줄게요, 그냥. 너무 어려워. 가운데를 조심해야 돼. 오케이. 너 야비 쓸 필요도 없어. 나와. 연습해야 한다고요? 어저께 멀티를 좀 당했잖아요. 파워샷. 쓰글 놈이 필살기 갈걸. 필살기 따야해. 또 시작이네 이거. 또 아, 이게 왜 아웃이야. 이거 억지로 이렇게 된다니까. 주저할 때 꼭 기둥 맞던지 아웃 된다니까. 평소에 잘하다가 이 주작이야. 또 이래.
필살기 써 그냥 필살기. 라켓 부셔버려. 오케이 이제 실력으로 간다. 좋았지요. 1세트 땄어요. 1세트에 1세트 지금부터 아마 세질거야. 이놈 조심해. 길을 모아야 되는데 스볼룸이 또 시작이네 이거. 지무지무 녀석 내가 이겨주마. 오 힘들어. 아이고 아이고 또 저렇게 멀면 못 쫓아가. 큰일났네. 제발 됐는데. 그래 1대1 좋다. 와 와 까봐. 나이스. 오케이. 확실할 때 필살기로 세트를 딴다. 천천히 파워샷으로 와리가리 시켜. 또 올라선거. 모으는 타이밍 조준샷이요. 요! 징거 징거 널 잡으러 왔다! 룸세버리겠다! 이거 이거 아! 아! 아니요 나이스! 절포가 뜨면 좋은데. 뭐야 그냥 실력을 바르겠는데요? 간단한데요? 필살기로 간다. 이번에 조준샷 가자. 절포 뜨면 조준샷이야. 침착하게. 어? 이거 쳤다고요? 이거 또 데이지만 날려. 침착해. 내가 이기고 있어. 저놈에게 게이지를 줘서는 안 돼. 엄마야 그쪽이니? 아 기둥에 튕기는 각인데 이거? 튕길 줄 알았는데 이게 안 튕기나? 봐봐요. 튕길 줄 알았는데 이게 안 튕기고 저 안으로 들어가네. 게이지 없는데. 제발 조준샷 말고 이게 더 나아 차라리. 어설픈 조준샷보다 스마시지. 자 이번에 기술로 간다. 스매시하면 게이지도 차고. 파워 나이스. 오, 빡세네 빡세. 점점 세져 이거지. 오이씨 나이스! 자, 게이지 있거든요? 바로 1세트 따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앞에 있어야 돼. 시네를 열나 먹어, 이면서. 그냥 침착하게. 오케이, 라켓도 부셔지고, 점수도 먹고, 도스문이다. 잘한다 잘해. 게이지 모아. 파워 밀리죠? 강스매시! 됐다 이번에 필살기로 끝내면 점수 먹어요.
어, 필살기? 침착하게 그냥 줘도 돼. 너무 싸야 할 필요 없어. 아싸벼! 자, 한 번만 돋보시면 그냥 TKO에 TKO. 다음 필살기 때 라켓 맞춰서 터트려버려. 그냥 2세트까지 갈 필요도 없어. 이제 모아서 터뜨려. 아웃, 나이스. 말도 안 돼. 친구야, 게이지 줘라. 어어. 블락 성공. 안 통해. 형 멀티에서도 어제 엄청 당했어. 한층 성장했다고. 당하라. 에이지 안 차냐 이제. 에이지 맥스 파워 가자. 맥스 파워 가자고. 그냥 끝내겠는데. 이거 끝나면 끝나나? 아니지, 2세트 더 따야 되니까 빨리 모아서 라켓 부셔버려야 돼. 뭐였다? 일로와. 라켓 딱대. 라켓 딱대. 라켓 딱대. 이거 받아 이거. 아, 받으라고! 아, 저 녀석이 이걸 안 받네. 기둥에 가려져 있어가지고 몸에다가 날려버렸어야 되는데. 한 번 더 하지 뭐. 튕기는 것만 조심해. 맥스 파워 차지샷. 맥스! 맥스! 파워 약하네, 오징어 녀석. 다리를 다 뜯어버릴까 보다. 이걸 계속 좀 채우고. 어, 뭐야. 예스! 멘탈 터졌죠? 아비놈 어떻게 하려고 말이야. 얍! 아! 아, 난 왜 맨날 뒤로 되는 거야? 오른쪽 스틱이. 오, 굿. 아, 게이지 다 썼는데 그게 아웃이 되나? 손해인데 이거. 이거 위험한데? 그냥, 어우, 맞쩐. 친구야, 안 돼. 텐션 올랐어, 쟤. 막아야 돼. 막아야 돼, 저 녀석. 나이스! 형, 쉽지 않아. 어? 에반데요? 어, 이걸 살리면 너가 위험한 거야. 저걸 저렇게 튕기네. 야, 시네루샷 조심해. 어씨, 깜짝이야. 더블 폰트가 아닌데, 이거? 어, 압박감 주시고요. 아, 도발하다가 타이밍 놓쳐버렸죠? 당해 그냥. 게이지 쓰지 말고 써버렸다. 게이지. 아, 게이지 쓰지 말고 낚이지. 속지마. 나이스! 듀스. 긴장했죠? 어? 아! 아, no! 아, 게이지 썼잖아. 나이스! 와, 스매시 죽였다 이거. 게이지. 치면 게이지 나온다잉. 나왔어. 필살기요. 아, 근데 쟤도 필살기 있거든? 필살기 쓸까? 야, 이거 막어라잉. 막어! 야헤! 라켓 날아가면서! 아웃! 이거 뭐 원투만에 깨버렸네, 오늘.
라켓 부서지면 못해요. 깨요. 역시 공략 보면 잘한다고? 이거 공략 안, 공략이랑 상관없이 깬 건데? 이건 뒤로 가는 공략이었고, 이건 실력으로 깬 건데. 하긴 뭐 여러분들 잘 모르시니까. 자, 이 앞에서 아무리 많은 친구가 나타나도 마리오님과 함께라면 걱정이 없어요. 파워스톤을 삼킨 징어징어를 찾아요. 얘는 근데 중간 보스야. 어? 아직 도착도 안 했어, 설산에. 마리오님 어마어마한 큰 그림자가 되어. 또 있어? 뭐야, 씨. 얘가 보스겠지? 거대한. 어, 바다의 보스. 제한 시간 내. 보스네요, 보스. 이거 잡으면 파스토 하나 주네요. 뭐야. 더 큰 오징어잖아. 보스는 공략이 따로 있어. 그것만 잘하면 돼. 피하고. 이걸로 계속 공격하는 거야. 이거 뭐 치워. 때리면 게이지가 저 위에 달잖아요. 그 다음에 어디 눈가를 공격하는 건가? 아, 이거 라켓 보스는 보통 라켓을 포기하거든요. 타이밍 맞추기 안 때리면 내 라켓 터진다. 차라리 통과가 나을 수 있어. 에반데요? 어, 이렇게 잡으라는 거구만. 어, 이게 빠르다고? 일부러 늦게 했는데? 저런 건 버리자. 내 라켓 꽂아주겠다. 어, 이제 안 보여. 범위 안 보여준다. 어? 뭐야? 락 성공. 서로 시간은 안 가는데 대신 얼굴을 가려버리네. 락 성공. 주세요 이제. 게이지 달 것. 아. 왔다 왔어. 그냥 맞추면 되는 거? 한 칸 달았어? 어, 달았네. 됐어요. 다음 판. 뭐야, 쉽잖아. 간단하고요. 어. 뭐야. 아, 여기 범위 괜찮을 줄 알았는데. 그만, 그만. 점점 어려워져. 센거 그거 블락 다는 걸로 쏘면 기술을 써버립시다. 아, 타이밍 안 맞으면 게이지가 이렇게 떨어져. 일부러 맞았나? 게이지가? 제가 뭐 보스 전문 아니겠습니까? 아! 이거 차라리 맞는 게 나아. 라켓 터지는 거 보고. 야! 안 보여? 너무 큰 거 아니야, 먹물? 버려 이거 버려. 블락 성공, 좋아요. 좋고요. 갖다 버려야 라켓 터지고. 블락 성공. 피해 주시고. 어? 좋고 간단하고요. 블락 성공, 이렇게. 우샘 마을 맞으셈. 이렇게 쉬워 이번 보스는. 간단해. 좋아요. 시간이 모자랄 것 같다고? 90초네. 한 번만 더 맞추면 되긴 해요. 빨리 쉬워. 아, 그만해. 시간 없어 죽겠어. 어? 아, 진짜 안 맞았어. 시간 없어 죽겠어. 게이지가 너무 안 다는데? 필살기 써야 되나? 싸게 쓰자. 일단 게이지 달게. 좀 많이 달았죠?
시간 없는데? 시간이 없어. 맘마미야. 빨리 빨리 빨리. 아씨. 됐어요. 오, 맘마미야. 오. 시간 좀 모자랐네. 파워스톤 내놔. 좋습니다. 간단하고요. 종보스가 더 세. 졸려서 그랬나? 어? 파워스톤이 없대. 제가 파워스톤 줘야 돼. 뭔 소리지? 루이지 패밀리다. 감염당한 루이지. 한 걸음 늦었구나 말이야. 보물로 이 몸이 먼저 차지하셨다. 다음은 마그트트의 섬의 정상이다. 헐, 우리가 먹어야 되는데. 두 개 더 먹어야 되는데. 그러면 마그트트로 가야 되는 거? 설사를 안 가고? 왜 알려주냐고? 그러니까 파우스톤을 빼앗겨서 바다 보스가 날뛰었나봐요. 마리오님 어서 마그트트 섬으로 가봐요. 그럼 바다 괴물 왜 죽은 거야? 파워스톤 먹는데. 어? 불쌍하다. 응? 저희가 마그트트에서 애초에 설사 루트가 없는데. 가볼까요? 여기 뭐냐? 여기 뭐 주는 데겠죠? 스킬이나 뭐 라켓. 안 해도 돼. 세 개면 충분해. 에이, 이렇게 길어 또. 제가 하나 가지고 있고 저쪽에 하나 있으니까 저기 가면 끝나는 건가 본데. 아직 안 늦을지 몰라요. 서둘러서 정상에 가봐요. 수도 짧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길어요. 마그트트 섬. 제 여기 쿠파님이 통치하는 섬이다. 아무도 들어보지 말라고 하셨어. 붕붕한테 말이 통할 것 같지 않아요. 쓰러뜨리고 여길 지나가요. 마리오님 조심하세요. 붕붕. 이름이 붕붕. 다가오는 메카쿠파. 메카쿠파를 조심하면서 붕붕하게 승리하라. 뭐가 또 있어? 뭐 장애물이 있어. 뭐야, 저 뒤에서 뭐 달려오나 본데. 쿠파가 뭐야 이거. 나와 이 녀석들아. 폭탄이야. 나오라고 이 녀석들아. 거슬리네. 야, 저 뒤에서 큰 놈이 나온 줄 알았더니. 거슬리네. 나이스. 마리오 스매시까지 와. 비켜. 야, 이거 치워. 저쪽으로, 저쪽으로 치워. 앞쪽으로. 게이지를 많이 모아야 돼요. 이런 거 게이지 모을 찬스. 하! 파워! 밀려버리죠. 이거 그냥 조준 시작하자. 막어봐. 이걸 막는다고? 저 근데 라켓이 다섯 개나 있네. 아, 저 비켜봐. 아! 라켓 보기에는 흔들겠어. 라켓 다섯 개나 있어서 쟤. 파워샷으로 가면 될 것 같은데 얘도. 나이스. 비켜 이 녀석들아. 저걸 같이 쳐버리자고? 아까 밀리긴 하던데. 필살기죠 마리오 넘버원. 이거 어차피 라켓도 뽀갤 겸 어차피 막을 거 없으니까 다섯 개지만 뭐 열심히 뽀개보자. 혹시 모르니까. 게이지도 열심히 모아야 돼요? 같이 쳐버려 그래.
그 뒤로 됐네. 뭐 어차피 저 정도 거리면은 안 되더라고. 파워 들어갔죠. 나이스. 오케이. 처음에 서브 파워로 들어가면 약간 밀리기 때문에 바로 오른쪽으로 가면 되죠. 아 나이스 안 들어갔어. 갑자기 드롭샷. 아 참 거슬리네. 컴퓨터한테 드롭샷 같은 거 하면 안 돼. 파워로 해 그냥. 파워 오브 더 파워. 같이 쳐. 나이스. 베이디 그냥 모아서 파워샷 하면 못 막아. 끝내. 끝내면서 라켓도 빠질게요. 라켓 3개 좋습니다. 2세트 주, 2세트 되면 잘해줄 수 있어. 조심해야 돼. 어? 공도 맞네. 차라리 슬로모션 하는 것보다 예측해서 저렇게 테크니컬 하는 게 낫네. 비켜 이 녀석들아. 아니? 메카코파를 쳐버렸어요? 점점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파워! 왼쪽 샷! 오른쪽 끝! 그걸 막는다고 오른쪽 안 맞다! 비켜! 왼쪽! 빨리 끝내야 되는데? 오른쪽! 에라이 필살기다. 라켓 뽀개는 게 더 빠르겠어. 다 숨겨지만 딱 돼. 게이지 참으면 찰수록 빨리빨리 라켓을 뽀개는 게 차라리. 어차피 2판 이겨도 다음 판 2판 이겨야 되거든. 2점 차로 계속 세트를 이겨야 되기 때문에. 그쵸? 라켓을 빨리 뽀개는 게 차라리 더 나을지도. 근데 게이지가 없다 이번엔. 내가 당할 차례. 터지면은 게이지 모으는 게 날아가는 거구나 그냥. 나이스! 좀 나와 좀! 내가 지금 게이지 찼거든요? 근데 쟤도 게이지 있어. 게이지 쓰라고 하자 그냥. 서로 게이지 빨리 쓰고 게이지 빨리 모아. 게이지 써! 안 쓰고 터져버리기! 이러면 라켓 하나 남아서 끝낼 수 있다 TK요. 왜 안 썼지? 멍청한 녀석. 저것 때문에 헷갈리나봐. 같이 날라오면 같이 날라오니까 헷갈리나봐. 오케이 브레이크요. 필살기 안쓰지지? 아, 썼다. 당해줘 그냥. 필살기 아니고 내 조준샷이네. 초필살기 아니고 그냥 필살기. 차례야. 블락 성공. 블락 성공하면 데이지 주죠. 아 이쪽인 줄 알았는데 아니네. 안돼. 굿이랑 나이스가 따로 다른 거구나. 나오라고 이 녀석들아. 아아아너 저기서 라켓 뽀갤 수밖에 없겠어. 다 너무 많아. 미리 미쳐볼까 한번. 오케이 치면 못 잡아. 저쪽에서 랠리하고 있을 때 먼저 쳐면 날아갈 것 같긴 한데. 게이지 모였다. 게이지 모였어. 세상에 갈게요. 일로와. 라켓 때 라켓 때
막을 게이지도 없어 이놈. 막게 딱 돼. 거기냐? 막어. 예우스. 누가 보면 쿠파인 줄 알겠어. 대머리 쿠파인데. 역시 답은 KO다. KO 안 했으면 한 판 더 이겼어야 됐어. 2점 차이로 이겨야 되니까. 자 그럼 다섯 갠데도 라켓 노린 게 있다고? 내 힘으론 이길 수 없어. 당연하지. 녀석아 비켜. 요새 하고 연습거든. 요새로 가는 길. 이건 뭘까? 쿠파 군단의 테니스 코트. 원하는 장소에 볼을 보낼 수 있도록 연습하는 거. 라켓 주나요? 파이어 라켓. 최강의 파이어 라켓을 준다는데? 아기 해달 보노보노님 포아빠님 구독 감사합니다. 한번 해보자. 근데 이게 어려워요. 여태까지 해본 걸로 봤을 때는 챌린지 상급인데요? 나는 하급 중급 한 번도 안 했는데? 이게 되게 어렵더라고. 한번 해볼게. 어느 정도인지. 뭐야? 100점 안 되잖아. 1000점 먹으라고? 이렇게 해서 1000점 어떻게 먹어? 아, 파워로. 파워로 치면은 몇 개가 한 번에 넘어가네요. 그래도 천점을 해봤네. 조준샷이랑 패사기를 좀 써야 될 듯. 안 그러면은 점수 저거 못 먹어. 여기. 아, 연속으로 따다닥 하니까 점수 많이 주네. 별표를 줘라. 여기다. 호날두. 후후. 해골 다 날려버리고 케이지 안 되고. 컴온. 가자. 야, 아무것도 없다. 야, 방심하지 마. 100점 남았어. 장난치지 마라. 장난은 눈물이다. 이쪽! 왼쪽! 야, 엄마가미야! 간단했고요. 파이어 라켓 주세요. 파이어 라켓을 묶고 있던 쇠사슬이 끊겼다. 1바타를 파이어 라켓으로 되나 자동으로? 라켓이 부서지면서 계속 바뀌거든요? 라켓을 따라 볼 수 있는 건가? 상대. 파이어 라켓 들고 있네. 라켓 변경. 파이어 라켓 공격력과 방어력과 만땅이야. 마마미야. 내구력은 똑같지만 극한의 공격력으로 오늘 엔딩 그냥 끝내버리죠? 쿠파군의 경비가 삼엄하다. 컴온! 괜찮다! 컴온! 무슨 경비를 저렇게 쓰냐? 성문이 소용이 없네. 위에서 서야 되는 거 아니야? 다 맞춰버려. 제한시간 내에 문을 지키는 쿠파군단을 쫓아내라. 뭐야? 10명? 공격! 뭐야! 테니스 공이 아니잖아! 호우! 안 보여 잘! 괜찮아 침착하게! 아우 노! 어딨어! 어딨냐고 이놈아. 로브샷으로 가자. 로브샷으로 맞춰. 게이지 모아서. 게이지 모아서. 위에 놈 맞춰야 돼. 하나도 안 보여. 공이 안 보인다고요. 이게
이놈이다. 이놈. 가시라고요. 또 나올 것 같은데. 아씨. 이제 불빠따야. 불빠따맨들. 블록 못하면 라켓 날라갑니다. 정확히만 하면 슈퍼카바로다가 아 데이지 너무 아깝고요. 브락샷 좀 빨랐고요. 그냥 때려버려. 데이지 아까워. 오케이. 어 나 미쳤는데? 나 보여버렸는데? 뭐야 이건 또. 아 뭐야 예치는 건 줄 알았더니 폭탄이 나오네. 대포 쳐야 돼. 대포 쳐야 돼. 대포 대포를 전락샷으로 그것도. 아 비켜있던더라. 어우 치 시간 없어요. 마마 미야 안되겠다. 시간 없다 미야. 맞아라! 어 뭐야 안 날라가. 노! 얘네들 쳐버려 그냥. 아씨 쳐버리라고 폭탄. 이거 죽으면 처음부터 다시야? 극혐. 핑 쳐도 이게 움직이니까 이런 필요가 없네. 미리 치고 싶은데 미리 안 쳐서 같이 쳐야 돼. 어, no! 말도 안 돼! 나! 오, 야! 차라리 앞에 갑시다, 앞에. 앞에 가서 폭탄을 나한테 어차피 폭탄으로 터뜨리는 것 같거든? 대포 맞추던지 아니면 메가 쿠파. 그놈을 터뜨리게 하는 것 같은데 앞에 가서 터뜨리게 하자. 앞에 가서 애들 모아 앞으로. 일로와 메카코파들. 필살기 아니면 안되는거야 조준씨. 별로 조금밖에 안달아. 같이 쳐야돼. 에라이. 맞아. 어, 이거 많이 났다. 얘들아, 일로와, 일로와, 가까이 와. 필살기 있으니까, 일로와봐, 일로와봐. 메가 코파들, 일로와봐. 여기서 터져. 어, 시간이? 시간이? 같이 가자! 여기서 터져서 한 발에 죽이자! 가버리자고! 아, 이거 안 맞았어요? 시간이가 없는데? 아, 깼다! 후! 맘마미야! 메카코파 못 보네. 그거 맞춰서 같이 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미리 라켓이 안 쳐져. 대포로 맞춰야 돼, 차라리. 근데, 그냥 지나가는 거라고. 엄청 빡세지는데? 실수 있겠지만 빡세 빡세. 오빠의 우세로 왔다. 백코리아님, 샤몽님 감사합니다. 구독. 루이지님은 어디까지 들어가신 건가요? 보스야 벌써? 마그트트 격전 보물의 수호장. 이걸로 쳐야 될 것 같아. 시간 딜레이가 안 돼, 지금. 아!
샷. 게이지도 많이 차고 데미지도 많이 단다. 그쵸? 뭐야, 안 나가네. 나이스. 블락샷이 데미지가 많이 달아? 어, 오케이. 너무 간단하고요. 1페이지는 고개를 안 돌리고 그냥 브레스만. 이때처럼 딱 맞다. 그쵸? 나 너무 잘하는 거 아닌가? 마리오 테니스계 페더러급? 이건 일부러 뒤로 갔어요? 타이밍 안 맞을 것 같아. 정말 미쳤다. 나이스. 게이지가 아까운데 비싸게 써야겠는데? 그냥 중간에 아마 도는데 게이지. 피살기야. 조금 더 다는 것 같은데. 똑같은 곳에서 떨어져서 상관없어. 진짜 꽃바를 데리고 오란 말이야. 어? 마지막 멋있게 필살기로. 마마미야. 드디어 네 번째 스톤이. 오, 야! 아니요, 제가 테니스의 풍월 영입니다. 힘든 싸움이었어요. 마리온이 파워 스톤을 손에 넣을 차례예요. 야! 어? 마리온이 보물 상자가. 마리오 수고가 많아. 요새 경비 하도 삼엄해서 우리는 네 뒤를 졸졸 따라왔어. 덕분에 네가 싸우는 동안 보물 상자를 가졌지. 보물 상자를 만졌을 때 쿠파 조각사가 움직여서 식은땀도 났지만 그걸 또 네가 해결해주더라. 고마워. 여기 파워스톤 우리가 가져간다. 마리오님 쫓아가요. 얍. 쟤네가 두개 가져갔네. 다섯개 파워스톤으로 우리가 두개 너네가 세개로군. 각자의 파워스톤을 걸고 대결을 펼치는게 어때. 스타디움에서 결발을 짓자고. 우리가 손해인데요? 우리 하나 더 있는데. 이기면 되니까 뭐. 이를 어쩌죠. 마지막 파우스톤은 빼앗기고 말았어요. 피치 공주님, 데이지 공주님에게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라도 스타디움으로 돌아가요. 그냥 세계로 싸우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스타디움. 마리오 스타디움에 다시 열렸네요. 막판인가 본데? 세 개로 두 개로 이길 수도 있는데 모르지. 사용하는 사람 따라 다 틀리니까 머리를 잘 쓰면. 어떻게 가야 되나? 맵이동으로 가도 되나? 뭐 걸어가지 뭐. 여긴가? 마린 스타디움.
어서오세요 마리오. 건강해 보여서 다행이에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말해줄래? 피지공주님, 데이지공주님, 사실은 키노피오는 지금까지 모험에 대해 두 사람에게 상세히 이야기했다. 너무 힘든 모험을 하셨군요. 무사히 돌아오셔서 다행이에요. 그리고 그 전단지로 이어지는 거군요. 뭔 전단지? 갑자기 이런 전단지가 뿌려졌어. 마리오 팀과 루이지 팀이 대결한다니. 자, 짜여진 각본 같은데? 다 뭐 아시죠? 드래곤볼 천하모두 저기 무술대회처럼 승자는 정해져 있다는 거. 바로 나야. 이거는 마리오 테니스 에이스를 출시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각본이야. 복식 1경기야 당식 1경기. 복식도 해요? 보나마나 루이지 팀이 이기겠지만 약해 빠진 마리오 팀이 처절하게 패배하는 흥미진진한 순간을 놓치지 마세요. 먼저 날려버렸네. 적혀있는 내용은 그대로 읽을 뿐이에요. 에스테르라는 라켓의 속셈은 마리오가 모은 파워스톤이래요. 루이지님의 일행을 구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었어요. 에스테르라는 라켓이 있는데 거기 공인 풀라면 스톤이 5개가 필요해요. 무서운 라켓이 있어. 에스테르라는 라켓. 살아있는 라켓이요. 테니스 라켓. 키노피오, 마리오 혼자 힘으로 복식에서 승리할 수 없어요. 오 노. 드려 마시길. 이 목소리는 루프예요. 에스테르는 약한 마음을 파고 들어갑니다. 결코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머릿속에 소리가 들려와요.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지 알려줘. 진정한 의미로 에스테르를 쓰러뜨리고 루이지를 구하기 위해서는 테니스로 이기는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테니스. 에스테르를 가진 루이지는 실력을 쌓은 마리오 당신이 쓰러뜨려주세요. 마리오, 라루이지의 경기는 피치공주와 데이지공주가 출전해 주십시오. 하지만 우리 이길 수 없어. 당신들에게 소랑의 힘을 나눠드리죠. 뭐야 저거. 소랑은 힘을 봉인하고 이 섬의 수호자인 저에게 모두 힘을 건네주셨습니다. 처음부터 자 이씨! 처음부터 줬으면 이런 일이 없잖아. 개고생했네 스톤 찾으러 다닌다고. 처음부터 주지 왜 이제 와서 주는 거야 이거. 이미 있었다면 힘을 처음부터 줬어야지. 진정해줘야지 지금 이제 와서. 하지만 저에게 힘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일시적이긴 하지만 당신들에게 대응 힘이 별로 없어서 일시적. 오케이 일시적으로 갑시다. 별로 없어서 복식이랑 단식인데요. 복식 컴퓨터로 하는 건가? 디드 에스테르 컵 시합이 시작됐습니다. 마린스타듬에 중계해드리겠습니다. 갑자기 중계. 갑자기 개최된 이번 대회 관중들이 구름과 같이 찾아주셨습니다. 에스테르란 이 섬에 전해주는 내려오는 전설의 라켓이라고 합니다. 세상이 망하게 생겼는데 이 녀석들이 장난치나 이거. 무슨 롤챔스인 줄 알아 이거? 마리오 팀과 루이지 팀이 소랑국의 전설의 파워스톤을 걸고 경기를 펼친다고 합니다. 우리들이 역사의 증인인 셈이겠네요. 그런데 에스테르라는 라켓은 사람을 조종하는 저주의 라켓이라고 합니다. 다 알고 있잖아. 에스테르의 힘으로 강화된 루이지 팀은 강력합니다. 마리오님은 아주 듬직하군요. 하지만 콤비와 복식에서 시합을 펼치게 된 상대는 예상을 깨고 피치공주나 데이지공주님입니다. 어떤 시합이 펼쳐질지 정말 걱정돼요. 혼자는 마리오가 하고 복식은 피치 데이지로 하는 건가 봐. 둘 다 이기면 되지? 먼저 와리오님이 등장합니다. 미스터 실험 리액션에 장례에서 야유가 터져 나옵니다. 감염됐죠? 에스테리한테? 좋아하는데? 아, 그 다음에, 아, 복식부터인가 봐. 데이지 공주. 약간 샤라포바 느낌이다. 그 다음에, 루이지 팀의 계략가 와루이지. 마마미야. 피치 공주. 좋다. 분홍분홍이야. 라켓도 분홍이네. 가자. 복식부터 발라버리자. 내가 누구 공격하는 걸? 내가 피치 조종하는. 나 피치 조종하고 싶다. 피치가 테크니컬이었나? 스피드였나? 오,
공식은 저기 밖에 나가도 돼요? 잘하셨어요. 잘하네. 살아있네 데이지. 와! 이렇게 잘해! 예! 잘하네 데이지. 살아있네. 내가 바다만 주면 되겠어. 와, 저거를 저렇게 쳐버리네. 신혜로 좋았고요. 나는 파워. 와! 저 가운데서 저게 문제네. 저거 테크니컬 가운데서 저짓하는게 문제야. 나이스! 그것을 불러. 어이구! 어이구! 다 하시네 혼자. 아니 그것도 해주시지. 아씨. 데이지님 다 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내한테 오잖아 근데. 아 죄송해요. 내가 앞에 있으면 안 될까? 이제 뭐 하냐고? 감히 일국의 공주에게. 아이고. 갑자기 안 하시면 어떡해. 드롭샷이에요. 걸렸죠? 데이지님 제가 갈게요. 하! 뉴스! 데이지는 근데 어디 공주지? 데이지도 공주인데 어디 공주야 데이지? 나이스. 걸렸죠? 야, 피치 동생이야? 아닌데? 언제 나왔지 데이지? 비켜! 어? 아이 몸에 예! 잘하시네! 살아있네! 서버는 제가 끝내버리도록 하겠습니다. 끝났죠? 여기 뭐야? 나이스! 깔끔 야 우리 라켓 몇 개씩 있죠? 내일 그대한님 구독 고마워요. 라켓이 6개씩 있네. 아 뭐야. 대지 아유 그걸 왜 못 막으세요. 그럴 거면 앞으로 오세요. 아까 봐라. 난 다 막았는데 진짜 앞으로 왔네. 일부러 맞췄어 저거. 이거 우리 데이지가 써고. 오케이. 덕철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끝났죠? 뭐야 받았다고? 아우 야 뭐야 씨 아웃된 건 같았는데. 야비지 야비. 쉬세요 데이지님. 쉬세요. 좋습니다 데이지님.
그걸? 막았어 막았어. 오케이. 자 이제 피 없어요. 돼지님 빨싹이요. 다쳐. 빨싹 그렇죠. 그걸 막을 여기는 없지요. 오케이. 서브로 에이스로 끝냅시다. 돼지님. 그거죠. 아하! 라켓도 나가고. 굿 데이지. 좋습니다. 엄마! 엄마! 비켜요! 아씨. 아, 돼지님! 아, 돼지님! 다시! 하려면 끝까지 하든가! 어, 필살기. 막아야 돼, 슬로우모션. 막아갖고 볼락자! 이거죠, 데이지 버렸어요. 어? 어? 저거 마리오 녀석 저거 빠르네, 잽싸네. 와! 저 녀석 봐. 데이지 녀석이 다 했네 앞에서. 근데 게이지 다 썼어. 그럼 된 거야. 지금이죠? 요우 라켓 하나만 써? 누구? 아니야 다섯 개 남았어. 치세요 데이지. 치세요 강하게. 배드민턴인 줄 알았네. 나이스! 그만해! 데이지 치실 수 있죠? 예. 예! 아, 이거 뭐 게이지 없으면 이거 당하겠는걸? 아껴 써야겠는걸? 세트 포인트 좋아요? 끝났죠? 그게 게이지 있다. 이제 없어, 게이지. 자, 힘의 샷! 힘 오브 더 힘! 게이지 다 썼거든, 쟤네? 파워 오브 더 맨? 노! 아, 꺾었는데 뒤로 또 나갔어. 난 맨날 뒤로 나가더라. 저 실수만 없습니다. 없지, 게이지. 야우! 3대1이라 1세트 땄어요. 2점 차이 나야 되니까 이제 2세트인가? 바로 딱 당해. 아름다운 피치의 하트! 하트샷! 아 근데 게이지 아껴야 되는데? 라켓은 5개라 솔직히 못 부셔. 나이스! 좋습니다. 저렇게 해서 게이지 모을 시간을 안 주는 거죠? 오! 데이지 굿! 게임 포인트야. 쓰아! 피디!
괜찮아. 게이지 센서. 이제 게이지 없어지네. 나이스. 와우. 맞춰버렸다. 루이지. 와, 루이지 맞춰버렸어. 나이스! 아, 혼자 다 해! 뒤에서 대기하다가 실수하겠어. 누가 데이지 켰냐? 오! 내 차례! 아. 더티한 놈, 비매너 플레이를 하다니. 걸렸지요? 오케이. 난 전형적인 공격수 스타일이고, 데이지가 소비해라. 좋았습니다, 데이지님. 아, 내가 막았어야 되는데. 데이지가 있어가지고 저건 막, 분명 막은 건데. 쉽게 쉽게 갑시다. 제대로 먹었죠? 데이지 써야지, 뭐. 락샷 걱정하지 마세요. 락샷이요? 그겁니다. 끝내십시오. 요호! 난 블락킹. 맞아, 블락킹이야 나. 블락킹. 매치 포인트. 근데 우리 게이지가 없다. 야! 마지막 역시 피치가. 피치 13점 먹은 거 보셨죠? 예? 에너지도 많이 먹었고, 피치가 에이스네. 데이지가 뭐 많이 한 것처럼 보이지만, 피치 13점 보이세요? 분홍색? 통계가 나와 있는 것을. 이어서 단식 경기. 마리오가 마지막이구만. 막 1대1 되면 어떻게 되는 거지? 동생아, 초록색은 어디 갔냐? 입구라, 눈에. 오, 이벤트. 멋있게 등장하네. 세레머니까지. 커트앵글이야. 다들 환호 환호해. 맘마 미야. 어그로 오지마. 근데 쟤는 라켓이 에스테르야. 라켓 피 얼마냐? 피 하나밖에 없는데 쟤? 호접이잖아. 하나 터뜨려 그러면. 뭐지? 루이지 씨? 긴장하셨나요? 관중들이 많아가지고? 나와 나와 나와. 에스테린가 뭔가 이거 써봐라고. 저 게이지 나왔어. 어, 필살기. 아, 줘 줘. 필살기까지 썼는데 줘 줘. 아, 보락할 수 있었는데. 락. 엄마 엄마. 마마 미야. 야. 안 된다 동생아. 나와라.
너는 부코부코 선생한테도 안 돼. 진권 선생까지 갈 필요도 없어. 당했고요. 당신 너노 해. 안 좋아. 개지 성격 돼. 뭐해? 아 너무 에너지 모으려다가 그만. 엄마. 쟤 게이지 모였다 저거. 와 쟤 인자가. 어 노! 말도 안 돼. 이걸 내주나? 블락샷? 점수에 안 좋아 블락샷. 오케이. 아 힘드네. 야 라켓 뽀개자. 하나밖에 없는데 게이지 모아서 뽀개자. 근데 안 뽀개질 것 같은데 6칸짜리가 촛불 싸기로. 나이스. 뭐야 역동작이 약해 이 녀석. 역으로 노리세요. 역으로 역. 좋아. 자 이기자. 한 세트 먹고 가자. 역. 프락샷은 나의 조필살기. 프락샷은 나의. 걸렸죠? 조준샷으로 가라. 1대1 결승전이가 긴박하게 가줘야죠. 쉬운 걸 못 받는다 쟤 이상하게. 저런 거 저런 걸 못 받아. 게이지가 없으면 그냥 아무것도 없는 거? 이제 게이지 없어. 사이드로 날려. 엄마 뭐 하세요. 너 베이지로 먹고 사는 놈이네 이거. 아 너무 사이드로 줬어. 처음에 복구가 안 돼. 베이지를 모아. 라켓 부셔버린다 너. 파워 오브 더 샷. 이런 거 못 막. 야 라켓 부신다. 라켓 부신다. 딸 때라. 딱 때. 라켓 하나밖에 없는 놈. 딱 때. 막어야. 뭐야? 아니 막았네. 블락샷 했네. 아 게이지가 너 맘마 미야 말도 안 돼 미야. 체인지 카드. 저거 막아서 게이지 한 칸 날라간 거네. 그냥 와리가리 합시다. 에이, 장난 팔 필요가 더 없어. 게이지를 빼야 되는데 저거.
내 라켓이. 오케이. 침착해. 천천히 가는 거야. 천천히. 별거 없어. 진짜 쉬워. 징어징어보다 훨씬 쉬워. 부쿠부쿠 선생보다도 안 되는 녀석이야. 후접이라고. 아! 내 라켓이. 안 돼요. 예. 저런 거에 오히려 약해 저 녀석이. 왜 그럴까? 그걸 노려. 역. 저런 거는 태클로 막는단 말이야. 나도 좀 하자. 이어 두스. 조준씨 한 번 더 해. 헤이지가 없어. 어어어. 오락. 노우. 막았다. 저런 놈이 계속 써 게이지를. 세트 포인트. 이거 이겨야 되는데. 너. 마! 어, oh, no. 아, 1세트 줬어. 아, 이거 큰일인데. 약점 있을 거야. 먹어지, 약점? 파워샷 말고, 요샷으로 가봐. 강한 나이스 샷 들어갔고요. 안 돼! 다시 하나 남았다, 내 라켓. 아니군요, 두 개군요. 막느라고 게이지를 다 쓰거든? 그냥 악살 맞지 말고, 게이지 그냥. 별표일 때 그냥 조조샷 쓰는 걸로. 그리고 딱 운 좋게 들어가긴 하지만 결국 점수는 조조샷을 먹어야 될 것 같아. 거기술 때문에 저걸 놈이 저렇게 게이지가 채우자. 엄마. 나이스. 제 경기하면 피치부터 할 수도 있어. 이거 정말 무섭다. 이제 게이지 없을 때 한번 발라야 돼요. 어? 없었는데. 뭐라? 나이스. 이때는 조준샷보다 이게 나을 수 있죠? 나이스. 좋아. 끝내. 확실히 끝내. 확실히 끝내야 돼. 당황하지 말고. 그게 안 쳐져. 조준샷이 안 나가. 이야. 확실할 때 딱 조준샷 해주시고요. 겨우 1세트에 1 땄어. 1에 1.
라켓 뽑는 게 더 빠를 것 같은데? 아, 1에 1을 따서 써야겠어. 조준사 안 쓰면 전녀석이 조준사. 아, 아우. 오맹구리님 12개월부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니야, 쟤도 라켓 내고도 하나 갈았어. 뭐야, 내가 안 쓰면 전녀석이 쓴단 말이야, 어차피. 그럼 나 이제 슬로우모션 블록으로 맞긴 하지만, 게이지가 날아가고. 와, 벌써 게임 포인트야. 조준샷밖에 없어. 답은 오케이. 답은 조준샷이야. 근데 제가 공을 뭐라 해야 되지? 조준샷이 안 되도록 되게 낮고 빠르게 준다고 해야 될까? 공 스피드는 별로 안 나오는데 이상하게 좀 스피드가 이제 게이지가 없으면은 막기가 좀 힘들어. 막을 때가 문제인데 빨리 점수 먹고 튀는 게 낫지. 안 했어 이번에. 아, 이거 하나 줘. 하나 주고 다음에 내가 먹으면 되니까. 내가 먹으면 돼 여기서. 게이지를 아껴 써야 되는데. 게이지 없어? 젠장. 라켓이요? 라켓도 조심해야 되네. 제일 꿀인 라켓이거든. 제 게이지 없거든요. 내가 먼저 모아. 엄마. 와, 완전 사이드로 줬다. 와, 비열한 녀석. 치기 어렵게 완전 사이드요. 다시 갈게요. 아니, 아직 안 끝났구나. 2점 차이 안 나서. 오케이. 아니, 할 수 있어. 근데 내 라켓이 하나밖에 없어서 내가. 조준샷 갔었어야 되는데 지금. 조준샷 안 됐어요. 별표 가서 조준샷 해야 돼서 멀어가지고 못했죠. 이제 파악했다 이 녀석. 좌우로야, 좌우로. 이 녀석은 좌우로 주는 걸 좋아하는 스타일이야. 그것도 약간 각 없게. 그거밖에 없어. 이게 그것만 조심하면 돼. 조심해라. 라켓 날아간다. 오케이. 약간 되게 사이드로 점점 주는 스타일이에요. 오케이. 감 잡았어. 자, 여기서 조준샷으로 끝내. 조준샷으로. 아, 저 별표 안 떠. 어어. 아, 괜찮아, 괜찮아. 이번엔 조준샷을 끝내면 돼. 어어. 승골놈이? 아직 안 끝났다! 아, 끝났어! 안 끝났다고! 케이지가 없는데요, 이제? 2점! 아, 꼭 4공에서 못 끝내네. 그거 조준샷을 막네, 이거. 나 라켓 부셔지는데, 이제? 노답이야 이제. 답 없어. 라켓도 없어가지고 이번에 이겨도 노답이야. 게이지가 없다.
나이스. 나도 제 라켓을 뽀개는 수밖에 없어. 그냥 필살기 6번 해가지고 한 번에서 한 칸 까였잖아요. 그게 더 빠르겠어 얘를 이기는 것보다. 필살기 6번 모아가지고 맞게 하는 거지. 싸볼놈 더 사이드로 줬어야 되는데. 브락으로 이기긴 했는데 노답인데 1세트도 못 땄어. 여기서 내가 4점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 타이브레이커구나. 2위 가면 7점 먼저 내기. 라켓이 없어서 끝났어. 침착해. 진녀석. 이렇게 멀 때는 때끄니거리 주요하죠. 사이드로 주는 거 봐. 계속 더 가야 되나. 더 사이드로 더 가야 돼. 오케이. 자, 이거 먹고. 근데 아 지금 라켓이 한 개에다가 한 목숨이라 하나만 잘못 받아도 그냥 터져버린 것 같아. 어 이거 버려. 어, 먹으세요. 잘못 치면 터지니까 드세요. 게이지도 없어. 게이지라도 있으면. 풀파워! 풀파워 좋아. 풀파워 걸리면 계속 풀파워거든? 막기 힘들죠? 도중샷. 여기 다이노마! 다시 하는 게 낫겠는데? 이게 억전하기 힘들어. 라켓이 하나라서. 이거 이거 호락 성공. 난 한 목숨 있을 때 잘하더라 이상하게. 야옹! 역전의 시나리오 간다 이거. 에헤이! 저거는 테크니컬로도 안 되는 각도로다가 그냥 아주 세게 튕겨버렸고요. 쫄았어! 칠라 했는데 약간 움츠러들었다. 영태야 멋있게 하자. 약간 다 칠라다가 약간 쫄아서 늦게 쳤어. 약간 터질까봐 지금 타이밍 안 맞으면 터지거든요? 노 no. 싸걸 로마. 이 샀거든. 애매하게. 요. 테크니컬 하기에는 애매한 거리로 줘야 돼. 달려가서 받아야 될 거리로. 이렇게 멀면 오히려 테크니컬 하기가 좋아요. 게이지 모인다. 아 미친. 게이지 눌렀는데 너무 멀었잖아. 별표 있어야지. 투샷 해야 돼. 애매한 거리. 싸걸놈이. 아 하나 먹었다 씨.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1대1이야 1세트 쟤 주고 2세트 내 타이브레이크로 먹고 3세트인데 나 라켓 하나에 하나밖에 없어. 안칸밖에. 수리 좀 해줘. 그래 야 한 칸도 안 되잖아 저거. 한 칸 70% 오래 치면 내고도 다는 건가? 요 정도 애매하게. 아 막네. 대각선으로 가서 막잖아. 좋아. 잘하면 이길 수 있어. 잘하면. 이제 라켓을 아껴 써야 되는데 씨. 어? 허락 선거. 또?
브락 성공. 브락킹이요 형이. 브락킹. 사이드로 간다. 또 적당히 하지 저거. 아웃이야! 중요한 샷이었는데 이번에. 아 너무 이득벌라 했잖아. 자, 나 안일로 점수를 얼마나 주는 거야? 어, 나 끝났다. 아, 어떻게 막냐 이거? 주자 몇 점이지? 라켓 부서진다. 피해 피해 피해! 아! 이 녀석 내 라켓 뽀갤라고. 그냥 드세요. 도망가야 돼, 도망가야 돼. 나 마첼라 했어 지금 방금. 분명히 난 느꼈어 사리를. 어 됐다. 불라 터질 뻔했네. 먹어야 돼, 세트 먹어야 돼. 아 조심해요. 줘요 저. 아 주지 말지. 테크닉이라도 해보지. 너무 무섭다 라켓 때문에. 게이지니 게이지 때렸어. 안돼 안돼. 아 쓸걸로 먹네. 테크니컬 샷도 타이밍 맞춰서 하면 게이지 차는디. 타이밍 맞추기가 힘들어. 저거 정말 너무 힘들다. 라켓 라켓 한 칸으로 지금 뭐 하는 거냐? 다시 하면 날 것 같은데. 그렇게 라켓 터져서 질 것 같아. 눈물 날 것 같아. 아 이거 테크니컬 하지. 침착해 침착. 조준샷 가자. 조준샷 나이스. 이번 판 먹고 가야 돼. 먹고 가야 돼. 조준샷 간다. 어 노. 아 브락 성공. 저거 타이밍 빠르거나 느리면 라켓 터집니다. 안 할 수도 없고. 나이스. 뭐야 쳤다고 이걸? 오케이. 한 목숨으로 언제까지 가는 거야? 두 판 이기던지 1-1 해서 무승부 가던지. 그럼 타이브레이커. 야, 결국 두 판이죠. 괜찮아요. 금방 뭐야. 다섯 점만 먹으면 돼. 아 뭐야. 와 저렇게 들어오네. 당황했다 씨. 테크니컬 해! 안되면 저야 필살기. 어 필살기 어떡하지. 막아야 되나? 줄까 그냥? 야 주자 못 막어. 튀어 도망가 도망가! 주고 주고. 저거는 타이밍 더 맞추기 힘들어. 라켓 터져. 아니 끝나는 것도 아니니까 이거는 막아야지. 오케이 나이스. 저 블락은 타이밍 없는 건가? 그냥 되는 건가? 그러면 솔로 모션만 하면 저것도 타이밍 있었는데. 오케이. 어 조심해. 어, 타이밍 있지? 큰일났다. 저 게이지가 없어. 게이지가 없어. 이렇게 억울하게 줘야 되는 것인가? 게이지 뭐야? 좋았다.
저놈은 저 태클하는데 게이지가 차냐? 예스! 듀스 좋아요. 게이지 많이 찼어요. 저놈도 게이지 있어. 어, 저놈 게이지 비싸게 쓰기 전에 어, 벌써 찼다. 미친. 줘야 돼. 듀스 해야 되나? 어, 도망가! 아! 아! 맞을 뻔했다. 줄 건 줘. 다시 두서 갚네. 쓰걸! 아, 좀 더 앞으로 했었어야 돼. 이쪽. 나이스. 자, 다음 조준샷. 다음 조준샷. 왜 몸을 맞아? 지쳤냐? 아, 필살기인데. 아, 이거 막아야 돼. 어드밴티지. 막아야 돼. 아! 이야, 막아냈다. 정말 칼 같은 타이밍으로다가. 또두스. 아, 이거 조준샷 했어야 되는데. 야! 마지막 조준샷 한 번만. 어, 어. 예! 아니, 한 세트만. 한 게임만. 지저라도 타이브를 할 거야. 나이스! 풀 스매시! 게이지도 채우고 좋고. 실수만 줄이자. 방금 실수할걸. 침착. 테크니컬 바로 했었어야 되는데. 괜찮아요? 예우! 아, 조준 잘할 거. 한 번만 하면 되지. 한 번만. 침착해. 한 번 이겼다. 끝났다. 침착. 야! 마리오 넘버 원. 이거를 한 칸! 라켓 한 개 한 칸으로! 이거 뭐? 드라마구만? 형이 끝났습니다. 마리오님의 승리입니다. 들리십니까? 이 떠만 같은 감성.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엄청난 시작이었습니다. 에스테르도 힘을 잃고 루이지님이 제정신을 찾은 것 같습니다. 설마. 아, 씨, 쿠퍼가 있는 거야? 쿠퍼가 에스테를 잡았습니다. 아, 뭐야. 아, 씨, 쿠퍼 있었어. 끝난 줄 알았는데. 이거 현자 타임 맞는데, 이걸? 쿠퍼가? 쿠퍼, 크라켓은 위험해요. 쿠퍼, 에스테를 지배를 받게 될 거야. 당장 에스테를 놓으세요. 봐봐, 쿠퍼랑 친한 거 보소. 맨날 납치당해서. 사람을 조종하는 라켓이라니 지배자님 몸과 잘 어울리지 않느냐. 용서 중심의 힘, 들 끊는 지배욕, 진정한 쾌감이 느껴진다. 마리오 승패를 가리고 싶다면 시작이 땅 몰아라. 아, 여기서 해! 아, 뭐 또 시작이 땅은 뭐야? 아, 뭐야? 엔딩 아니야? 아, 씨. 아, 여기서 해! 어, 아, 굳이. 마리오. 루프 당신이군요. 일체도 지체할 수 없습니다. 지금 바로 코파의 뒤를 쫓아가십시오. 쿠퍼는 유적의 최신부에 들어갔습니다. 파워스톤의 힘을 에스테르에게 돌려주고 그 힘을 손에 넣기 위해서입니다.
마리오 이대로 가다가 이 세상이 다시 멸망의 길을 걷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걸 막을 수 있는 건 당신뿐. 제발. 야! 하나만 생긴 거? 하나만 가면 되는 거? 많이 있으면 내일 하게. 혼자 다 해봤어. 나는 뭐 해봤자 또 한 번 더인데 한 번만 하면 되는 건가? 솔신전의 성지 30분 남았어? 그래? 하지만 이 에스테르 쿠파님에게 어림도 없다. 바로네 바로. 오케이 죽여버려. 흉폭해진 쿠파를 쓰러뜨려라. 마지막 배틀 보스 배틀. 내일을 뻔했네. 덤벼 쿠파. 쿠파를 없애야 진정한 또 쿠파지. 보스 배틀이야. 보호막이랑 라켓. 블락으로 이렇게 밝혀야 돼요. 게이지 빼. 아 빨라요. 저거 보라색깔 맞춰야 되네. 안돼! 안 맞추면 답이 없어. 맞춰야 돼. 맞추기 어려운데. 하고 움직여가지고. 밑이 좋다. 안 치면 시간 가는 거 아니죠? 스물 놈들. 이번에 위로 약간. 아 이게 안 맞아. 오케이 양옆으로. 시간 가네. 볼 안 치면 못 치더라도 헛방이라도 내야 되네. 자리를 옮겨야 돼 자리를. 좋다. 오케이. 여기 피가 안 날아. 오! 됐다. 어머 안녕. 아. 뭐야? 저거 쳐야 되는데? 뭐야? 엘리 애들하고? 에반데? 못 치면 안 돼. 이거 게이지 쓸 수도 없어. 계속 랠리라. 타이밍 맞출 수밖에 없어. 그냥 세이브로 타이밍 맞춰야 돼. 필살기. 그래, 모아서 필살기인가 봐. 막기 이제 하나밖에 안 남았네, 근데? 에이, 튕겨가지고 다시 한번 조준차 떼야 되네. 왔다. 쿠파 피 다 단 상태야. 맞춰야 돼. 맞아 라이노마. 이렇게 세 번 해야 되는데요? 라켓 하나 남았는데 다시 가는 게 낫겠는데? 피하는 거. 아. 시간도 없네. 까지 한다. 점프는 내 전문이야. 마마미. 맞추기 어렵죠. 괜찮아요. 이거는 이번 보스는 브락샷을 완벽하게 익혀야 된다. 그것도 생으로 슬로우 없이. 가자. 일단 다른 데서 실수하지 마요. 다른 데서 실수 안 하면 돼. 침착해요. 로그샷 가야 돼.
디펜스 꺼져. 바꿔줘 자리. 좀 맞아 힘들어. 안 돼요. 아까 쿠파 타이밍 익숙해졌나? 아, 노퓨처인데? 너무 많이 썼는데, 시간? 이거 엄청 느리잖아. 함수일 땐, 열나 빨랐다니까? 아, 너. 오, 저. 호이.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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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이. 호. 호. 하나 남았어? 필살기? 혼수 좀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마지막 판이야. 징어징어도 못 깼거든. 보면 쉽지. 좋습니다. 분위기 좋아요. 싸우지 마시고 혼수 두지 마세요. 변합니다 지금부터. 아, 여기서 꼭 맞더라. 바로 뛰어야 되는데. 더 이상 더 이상 네버. 일어나지 마. 일어나지 마. 일어나지 마. 됐어 됐어. 이건 안 맞으면 아까보다 이득이야. 있는 거 일단 있는 대로 다 쏟아부어. 최대한 빨리 지나가야 돼. 미친? 그게 안 맞는다고? 블락샷. 괜찮아 괜찮아 침착. 블락. 필살기. 이것도 좀 빨라졌나? 이건 비슷한 거 같은데? 침착해. 다른 거 신경 쓰지 마. 나만 신경 써. 블락샷. 브라샤! 저것은 필살기고요. 빨라다 빨라! 빨라! 아, 똑같은 거 같은데? 안 빠른 거 같은데? 이야, 간단간단해. 드디어 아스테르 저 전설의 저주받은 라키스 뽀개버릴 수 있게 꼬만. 어? 뭐야? 어디감? 해냈군요 마리오. 코파와 에스테르를 물리쳤습니다. 이제 이 섬에도 평화가 돌아오고 소라앙의 영혼도 편안하게 영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마리오. 하지만 나를 쓰러뜨려야 됩니다. 이거 아니야? 뭐 어떻게 생긴 놈이야. 끝나! 끝났어. 흑막, 흑막 냄새 진짜. 누군데 근데? 에스텔의 힘을 끌어낸 쿠파는 전설대로 무시무시한 힘을 갖고 있었네. 한 번도 본 적 없는 치열한 시합이었어요. 하지만 마리오님은 모험을 통해 성장한 스스로 힘에게 힘으로 코파에게 승리했어요. 마리오님의 대결이 이 섬의 새로운 전설이 되어 대대로 전해질 거예요. 어려운 역할 잘 해냈어요. 고마워요 마리오. 그러자나 사람을 조종하는 끔찍한 낚시 다 있네. 그걸 부숴버리다니 너무 아까운 거 아니야? 잘만 활용하면 최강의 플레이어 될 수 있었을 텐데. 그걸 말이라고 해? 마리오가 그 최강 에스텔에게 승리한 거 못 봤어?
그건 그렇고 루이지님을 구해서 정말 다행이에요. 루이지가 키가 더 커서 루이지가 형이라던데 주니어는. 그래서 내가 동생이라 알려줬어. 이겼다. 끝난 거야? 정말 아니었어. 마마미야. 솔직히 징호가 제일 빡셌다. 씨. 보면 그냥 컵으로 해도 이길 건데 이제 테니스로 승부 보는 게 참 못했단처럼 착한 것 같아요. 쿠파랑 피치랑 마리오랑 저기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거 한번 이제 다 찍고 삼겹살에 세자로 간다니까. 어린 여러분들 이것은 게임인데요. 맨날 납치하고 그러는데 뭐 다들 안면 트고 다 친한 사이지. 이거 비즈니스지. 삼겹살에 세자랑 가고 뭐 끝나고 저 회식하러 간다니깐요. 다음에 보자 꽃바야. 노래방도 가고 커피도 마시고 다음 게임 가도록 하겠습니다. 12시 반이네요.